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우리 김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그 비를 보면서 오늘 예배 갈까 말까 고민했던 분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오신 분들을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에 내릴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얼마나 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돌아보면 지난 그 여름에 정말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민주국 열방을 향해 나아갔는데 정말 아름답게 모든 아울리치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호사 공동체 아울리치는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땀방울과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시면 간지가 하나 끼어져 있는데요. Holy Spirit Korea, 성령 한국 이라고 하는 청년 집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는요 2014년 8월 23일 바로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4시에 잠실실내 체육관에서 열려집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한 9시 정도까지 세 번의 집회가 열려질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좋은 강사님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좋은 예배팀, 그래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연합 집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감리교회 교단 전체,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CCC, 그리고 또 우리 대학 청년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진행하는 연합 집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연합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 있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 4시 잠실 실내 체육관입니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과 함께 동시에 함께 진행되는 게 통일통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그 이자 수입의 일부가 바로 통일을 위한 그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그런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와 함께 진행되는 운동인데 나가실 때 궁금하신 분은 나가실 때 이 브로셔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뭐냐면 그날 오후 4시부터 집회가 3번 열릴 것인데요. 오후 5시에 두 번째 집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집회는 바로 우리 온누리 대학 청년부의 홀림팩트 찬양팀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장동원 전도사님이 가시나요?
할렐루야. 예. 많고 많은 찬양팀인데 특별히 장동원 전사님이 그 집회를 섬기게 됩니다. 작년에 2만 명이 모였던 청년 집회였는데요. 함께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가시면서 데스크에서 내가 가겠다라고 이 한마디만 하시면 티셔츠를 하나 드립니다. 네. Only Speak Korea라고 찍혀있는 이 집에 지금 티셔츠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안심하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안 가시는데 티셔츠 받으려고 가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네. 지난주에 더원 대학 청년 수련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100여 개의 교회에서요, 천여 명의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전주대학교 대강당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의미는요, 우리 온누리교회처럼 큰 교회가 지역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다는 것,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집회였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 예배가 많지만 중부 이남으로 내려가면 실은 좋은 집회에 참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청년 대학생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2차 때 완전히 마감이 되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박수 좀 많이 치긴 했는데요. 지난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까지 그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어제 그 올라오는 길에 한 가지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 식사를 했었거든요. 전주에는 전주 한정식이 있습니다. 서울 스타일하고 전주 스타일이 그 한정식이 다른 거 아세요? 모르시나요? 전주 한번 가보세요. 서울은 그 코스로 나오는데 전주의 한정식의 특징은 한상 차림이에요. 한상에 반찬을 한 30개, 40개 쫙. 그리고 그 모자라면은 반찬 위에 반찬을 쌌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스태프들 다 함께 수고해서 거기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메뉴 중에서 그 다른 메뉴들은 다 리필이 잘 돼요. 멸치, 김치, 시금치, 뭐 주로 치자 돌림이네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리필이 되죠. 다시 갖다 주세요 하면 잘 갖다 주시는데 리필이 잘 안 될 걸로 여겨지는 메뉴들이 있어요. 갈비, 그다음에 보쌈 뭐 이런 거. 예, 이건 분명 리필이 안 될 거야 라는 거죠. 저도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보쌈고기가 없어진 거예요. 보쌈고기가 더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인 아저씨께 고기 리필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리필이 안 될 거라고 모두 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아무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이건 될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 마음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시길래 제가 말했죠. 아저씨, 고기 더 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박수 나옵니다. 예. 네. 근데, 여러분, 제 테이블에 앉아있던 우리 리더십들이 다 깜짝 놀랐죠. 우리 MC 리더들이 쭉 앉아있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말씀하실 수 있었냐고. 제가 말했죠. 혹시나 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혹시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혹시나 하면 역시나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 혹시나 하는 믿음이죠. 그때 제 마음속에 성경 구절이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그냥 덮어버린 영역이 너무 많아요. 내 인생에 이런 건 불가능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건
주시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줄법 한 것만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김치 더 주세요. 이렇게. 근데 누가 알았겠어요? 보쌈고기를 더 주실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혹시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는가? 혹시 주님이 나도 만나 주시지 않을까? 혹시 주님이 내 인생에도 기적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혹시나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세요. 주님이 놀랍게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아까 읽으셨던 그 말씀, 바로 여리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로 삭개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혹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겠는가? 주님을 만나니까 역시나 그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 마음,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도 오늘 찾아오십니다.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의 인생에 어떻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들어가셔서 그 안에 그 거리를 지나가시면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바로 주인공이 되는 삭개오가 소개됩니다. 그는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라는 말은 세리 중에 리더란 뜻이죠. 예. 그런데 그의 인생에 대해서 또 좀 소개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그래서 그 다음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이 첫 부분은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바로 세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삭개오가 정상적으로는 예수님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산인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그 주님을 만나서 진정 그의 인생이 영원히 근본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삭개오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변화되고 모두 다 바뀔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고 구경만 합니다. 진정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드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삭개오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 차이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갈망의 차이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갈망의 차이. 갈망의 차이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 삭개오 사이에는 갈망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까? 그 까닭은 그들이 딱 그만큼을 예수님께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몰려들었던 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그냥 마치 이 시대에 유명한 연예인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드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와우, 슈퍼스타가 왔네. 어떻게 생겼나? 와우, 저렇게 생겼구나.
뭐 실물이 났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구경하는 거죠. 그렇게 그 여리고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구경을 했고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딱 그만큼 예수님을 그냥 구경하는 것.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달랐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새로운 역사가 그의 인생에 시작될 수 있는지, 자기 인생을 향한 근본적인 여러분 필요가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갈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이 예배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그냥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왔다는데 만족하는 거죠. 오늘도 내가 여기 왔으니 내가 할 의무는 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 정도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으면 정말 그 이상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곳에 똑같이 앉아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영원히 바뀌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갈망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이렇게 갈망이 컸던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 역설적이게도요, 그의 인생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컴플렉스,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키가 그냥 작은 게 아니에요.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앞에 사람이 서면 앞이 안 보일 만큼 키가 작았던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다른 사람의 어깨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키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그의 인생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겠어요. 여러분,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는 우울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열등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그는 돈을 벌기로 작정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의 지탄받는 직업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죠. 모든 사람의 지탄을 받는 직업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 직업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컴플렉스를 돈으로 한번 극복해 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성공을 했어요. 세리 중에 리더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찾아왔던 또 한 가지 문제. 그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게 바치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세리의 존재는 뭐냐면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로마의 앞잡이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리는 그 당시에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리는 로마에 바칠 그 세금의 금액은 정해져 있었으나 그러나 거둘 수 있는 금액은 재량권이 있었어요. 그러니 내가 100만 원을 세금으로 바쳐야 한다면은 거둘 때는 한 200만 원쯤 걷어서 100만 원은 바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 하면 죄인하고 동의어로 여겼어요. 세리와 죄인, 똑같은 말이에요. 세리하면 이 사람은 분명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이고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이익을 얻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거든요. 그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돈은 많았으나 사람은 잃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인생에 생기는 두 번째 문제가 일어나요. 그것은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소외감. 아무도 삭개오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아무도 삭개오의 편이 없어요. 그가 아무도 친구가 없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뒤에서 기웃기웃거리는데 단 한 명도 삭개오를 도와주지 않아요. 아, 여기 삭개오가 있네. 삭개오, 너는 키가 작으니 이 앞으로 와. 이렇게 그를 앞으로 끌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왕따라고 하는 거죠. 돈은 많았으나 그의 인생에는 슬픔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혹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혹시나 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바뀌지 않겠는가.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삭개오의 이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는 중요한 우리 인생을 향한 영적 교훈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고 갈망하라. 아멘.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갈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절망하는 그 자리, 그 절망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주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면 그 주님의 갈망을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인생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요.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삭개오는 인생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이어서 하나님을 갈망해요.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그의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으신 분 계세요? 삭개오처럼 소외감이 있으신 분, 슬픔이 있으신 분, 외로움이 있으신 분, 낭망함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역사가 가까웠어요. 오늘 당신의 인생에 주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냥 있지 마시고요. 주님을 갈망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예수를... 자,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지금 삭개오가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냥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길을 찾아요. 길을 찾아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길을 발견해요. 그 방법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려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를 발견해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것은 갈망하면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갈망하면 길이 보인다. 길이 어디서 열린다고요? 여러분, 길이 있어서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갈망하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갈망하지 아니하면 길은 안 열려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길은 열릴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포기하면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는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와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난 키가 작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아유, 불가능하네. 방법이 없어.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는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안 보이는구나, 집에 가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왜 방법을 찾고 찾고 찾습니까? 왜 뽕나무를 발견했고 뽕나무 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까닭은 삭개오에게는 예수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가?
우리는 그 까닭을 발견해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요, 실은 내게 주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도 괜찮거든요. 집에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없음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음을 내가 알 때 그때 나는 간절히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또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원리예요. 어떻게 하면 길을 발견하는가? 함께 또 따라해보시겠습니다. 닫힌 문만 두드리지 말고 열린 문을 찾아보라. 네, 닫힌 문만 두드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열린 문을 찾아보라. 이것은 우리 인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갔더니 사람들 사이를 해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키가 컸고 그는 키가 작았거든요. 예수님을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사람들 사이를 해치고 가는 방법을 아무리 찾아본들 거기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거기에 주저앉아서 내겐 길이 없다고 낙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눈을 돌렸어요. 사람들 사이를 해치는 길 말고 또 다른 길이 있지 않겠는가? 눈을 돌리면 뽕나무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이 닫혀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꽉꽉 막혔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막힌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지 마시고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뽕나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시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제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함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뽕나무 주위로 오셨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걸 볼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그곳에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그곳에 멈추어 서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있는 바로 그 뽕나무 위를 향해서 고개를 드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드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셔서 삭개오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삭개오야.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삭개오가 거기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가 이름을 말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가 거기 있음을 알고 삭개오의 이름까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했으나, 내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있는 줄 알고 찾아오셔서 그 삭개오가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해 고개를 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 이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삭개오를 아셨다. 뭐를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아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그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절망을, 낭망함을 여러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내 인생 전부를 아시는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분이 지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삭개오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한번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다. 죄인 세리장의 인생에서 의로운 사람 삭개오로의 재콜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 삭개오로의 새로운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어떤 사람을 대해서 언급할 때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그냥 사람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언급돼요. 몇 번씩이나 언급돼요. 그 까닭은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은 본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은 여러분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살고 있죠? 거룩하고 순결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리장으로서 여러분 죄악되고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본래 삭개오 즉 의로운 인생으로 부름받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인생을 향한 처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저버리고 세리장의 길, 더러운 길, 죄악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리장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이 삭개오야라고 하는 말의 의미,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자 삭개오야라고 부를 때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있는 그 세리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의로운 사람아. 이건 정말 깜짝 놀랄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었던 그 누구도 삭개오가 의롭거나 거룩하거나 순결하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그를 부정하다 생각하고 아무도 그의 집에 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그곳에 멈추어 서서 그를 향해 말씀해 주셨어요. 의로운 사람아 넌 삭개오 의로운 사람이 아니냐. 너의 인생은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니다. 넌 원래 삭개오로 부름받지 않았느냐. 의로운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너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이냐. 삭개오야 넌 삭개오란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실 때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게 바라보셨고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삭개오를 대하셨던 까닭이에요.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왜 예수님은 그의 편이 되어줄 수 있나요? 예수님은 그를 볼 때 세리장, 더러운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로운 인생, 삭개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삭개오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당신을 향해 더럽다 이야기하든 혹은 당신을 향해 비난을 하든 당신을 정죄를 하든 당신이 아무리 세상에서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당신을 향해 정죄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보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그의 인생의 현실만을 보았어요. 눈에 보이는 그의 삶의 현재만을 보았어요. 그의 과거만을 보았어요. 그의 과거를 보니까 그는 분명 죄인임에 틀림없거든요. 그의 현재를 바라보니까 그는 인생이 부정하거든요.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는 분이셨어요.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놀랍게 바뀔 수 있는지 그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당신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살고 계신가요? 옆 사람에게 해도 말해주세요. 당신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요. 당신은 아무나가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하영재 목사님 3주기 때 하영재 목사님 그 설교 메시지 중에 제 마음에 계속 남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올라요. 제가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하 목사님을 따라했습니다. 당신은 아무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넌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란다, 삭개오야. 넌 삭개오잖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단순한 이야기 같죠?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좀 자고 싶어.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삭개오의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 본문에는 사실은 특별한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병이 고쳐진다거나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기적이라면 요거 한마디예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이 말씀 듣고 삭개오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삭개오의 인생에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은 삭개오의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바로 관통하는, 꿰뚫는 응답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였어요?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난 친구가 없어요. 난 왕딴 거예요. 한 사람만 내 편이 있다면. 그 갈망, 그 소외감과 그 외로움 속에서 그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게.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묵어야겠다. 그의 평생에 그의 집에 와서 함께 있어 주겠다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마 첫 번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의 인생에 그 영원한 갈망이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 좋은 내 친구. 아멘.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여러분, 친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친구가 없으신가요? 네. 내게 친구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명도 진짜 친구는 없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격려합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버려도 당신에게는 친구가 있어요. 최소한 세 명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여러분. 물론 세 분이 삼위일체셔서 네,
옥 셋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영원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얻어도 내가 예수를 잃는다면 난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 한 사람, 그를 얻을 수 있다면 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죠. 이것이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은 그 아래 나오는 구절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어떻게 삭개오의 집에 갈 수 있는, 저 부정한 죄인의 집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왕따는 왜 계속 왕따가 유지가 되나요? 왜냐하면 그 왕따 옆에 착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쉽게 그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죠. 왜냐하면 같이 손을 잡았다가 같이 왕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상처럼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죠? 그 까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능성 없는 부정한 죄인으로 보았으나 예수님은 그를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의 부족한 겉모습만 보지만 주님은 나의 존귀함을 보신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겉모양과 외모와 나의 스펙과 나의 조건만 봐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를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자기 인생을 무가치하다 말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놓고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말해보세요.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한 영혼을 향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주님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삭개오를 선택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선택하실 때는 그 선택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주님은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선택해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냥 함께 가요. 공부를 왜 합니까? 그냥 남들이 하니까. 왜 취업을 합니까? 남들이 하니까. 결혼을 왜 합니까? 남들이 하니까. 여러분,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교육에 익숙해져 있어요. 중간만 가라.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교육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집단적으로 악한 길을 갈 때 그 길에서 못 벗어나요. 함께 갑니다. 여러분, 횡단보도에서 분명 빨간불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건너기 시작해요. 그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함께 가죠.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갈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다수결의 원리가 결코 아니에요. 다수가 선택한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악을 선택하면 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수가 다 지옥 가면 같이 지옥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택에 여러분 모두 다 아니라 해도 하나님 맞다 하시면 그 길 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선택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는가? 내 주위에 있는 삭개오와 같은 고통받고 소외된 한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분명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죽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진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죠? 성경은 두려움을 이기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 말 들은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맞이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다는 것은요. 좀 한자어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영접했다. 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영접이 뭐죠? 제 마음속에 항상 그 의문이 있었지만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모두 다 아는 분위기여서 물어보기가 뭐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느 날 영접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영접이란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 하실 때 예수님께 예 예수님 오십시오. 저희 집에 오세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 집에 맞이하는 것 이걸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맞이할 때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집에 영접할 때는요. 예수님은 결코 손님으로 오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 그분이 내 집에 오실 때 그분은 내 집의 게스트가 아니라 내 집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왔을 때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의 구원은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집에 왕으로 주인으로 초대해서 그의 인생에 모시는 그 순간에 그 순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란 뭔지를 발견해요. 구원이란 뭔가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왜 구원의 역사가 되냐면 바로 이 직전까지는 삭개오는 자기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본인이 주인이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꾸려가 보려고 돌파해 보려고 내 컴플렉스를 극복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은 절망뿐이고 소외감이고 쓸쓸함이고 아무도 자기 편은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
이것이 그 인생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나온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간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주께서 내 인생에 임하시는 그 순간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주께서 내 인생에 임하시는 그런 순간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세네갈에 가서 그 아울치라고 돌아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집에 개를 한 마리 기르시더라고요. 세파트. 엄청 무서워요. 심지어는 주인을 문대요. 예. 네, 그래서 주인도 못 가요, 옆에. 근데 그 세파트를 거기서 기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프리카 지역은 치안이 매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그 개를 많이 기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찰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 개를 기르는, 그 무서운 개를 기르는. 그 개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집에 못 온다 그러더라고요. 개 한 마리가 있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시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을 개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밑에서 내려가 보시겠지만 삭개오의 인생에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재산 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네, 제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삭개오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이러한 일은 절대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어떻게 어떻게 갑자기 개콘이 생각나네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재산을 반을 떼서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을 갚아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죄악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에 거룩이 생겨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내 결단으로 거룩해지는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뭐하고 비슷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대사관하고 비슷한 거예요. 중국 대사관 있으면 중국에 있는 이 한국 그 대사관,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땅에 한국 대사관이 있으면 그 대사관은 중국 땅에 있지만 한국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대사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고 내가 사는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더 이상 땅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땅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용서가 시작될 것입니다. 거룩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가 주인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겠는가? 저기에 들어가면 부정해지는데, 저 악한 자와 함께 있으면 부정해질 텐데.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부정을 피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소극적 거룩이라고 해요. 피해 다니는 거룩이죠. 피해 다니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피해 다녀요. 이렇게 살면은 우린 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거룩은 달라요. 주님의 거룩은 소극적 거룩이 아니라 강력한 거룩이에요. 어떤 거룩인가? 부정한 곳에 가면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정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 부정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강력한 거룩.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 저 죄악 가득한 집에서 부정을 옮을 텐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삭개오의 인생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강력한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세상에 가야 되는지 아세요? 강력한 거룩. 여러분, 더러운 땅, 죄악 가득한 땅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강력한 거룩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기업으로 들어가면 그 기업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어떤 가정으로 가면 그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가면 그 학교가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보내고 계세요.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삭개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절반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속에서 빼앗은 것은 네 배로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요. 여러분, 무엇이 삭개오를 바꿉니까? 율법이 삭개오를 바꾼 게 아니고, 여러분, 정죄가 삭개오를 바꾼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삭개오를 바꾼 것입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바꾼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죄가 변화시키지 않아요. 삭개오는 사랑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서 너가 가진 것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로 갚는 거, 요걸 하면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그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이 먼저예요. 언제나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삭개오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셨기 때문에 그가 회개한 것입니다.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랑받게 된 것이 아니고 그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은 언제 변화될까요? 마찬가지거든요. 결단으로 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바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세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사랑이 내 인생에 와야 인생이 바뀝니다. 또 한 가지, 삭개오의 인생이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의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그만 사시고 오늘 예수님을 주인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자,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계속해서 드린 말씀과 같아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회개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집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에는 구원 사건이 일어났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는 새로운 거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구원은 내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은 솟아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이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구원이 뭔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할 때 진짜 이른 것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수님은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언제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이 또 때때로 잃어버린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잃어버려진 인생, 방황하는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인생, 잃어버린 인생.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고 느껴지고 있다면 바로 주님이 당신을 위해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삭개오를 찾아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분이 내 인생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영원하고도 놀라운 부르심과 초대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 인생도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바라보실 때 나의 외모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언제나 내 인생을 바라보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존귀한 가치를 보내시는 분이세요.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주님은 당신을 그렇게 귀하게 보셔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냥 이곳에 온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곳에서 당신의 인생을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으신 분이세요. 주님은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주님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러 가십니다. 오늘 내가 그분을 초대하고 내 마음에 맞이하기만 하면 내 인생에는 영원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하면 하나님 오늘 내가 삭개오처럼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작은 마음이면 돼요. 혹시나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작은 마음을 품으세요. 혹시나.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로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함께 유하기를 원한다. 나를 너의 인생의 집에 주인으로 초대하지 않겠느냐? 나를 너의 인생의 집에 왕으로 초대하지 않겠느냐? 더 이상 너가 주인 되는 인생 아등바등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캄캄한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시며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맞이하지 않겠느냐?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오늘 내가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의 이 슬픔과 나의 이 외로움과 나의 이 절망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초대 앞에 우리 함께 응답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대합니다. 주님이 시간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주께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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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존귀한 인생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사람들은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나의 외모만을 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의 미래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의 평가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나의 인생은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놀랍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아버지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내 힘으로 하려고 아둥바둥 되지 마세요. 거룩이 어떻게 옵니까? 내 결단으로 오겠습니까? 내 결단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룩은 오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내 인생에는 거룩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내 인생 가운데 죄악은 떠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내 삶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 인생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시작돼요. 새롭게 될 주여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 번만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강력한 거룩,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거룩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시대와 이 땅을 향해 보내십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보내어주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셨듯이 나도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합시다.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한 영혼 바로 나를 찾아오셨듯 나도 그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한 영혼을 주께 이탁하며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내 인생을 구원하며 주님의 그 사랑만이 내 인생 가운데 거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주님이 특별한 몇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져야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삭개오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죄인되었을 때, 더러울 때 주님이 먼저 그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의 인생의 거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당신을 품어주세요.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마음을 여십시오.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10년 가운데 내리는 비처럼 흘러오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리에 그대로 일어나신 채로 우리 함께 봉헌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미래도 주께 드리오니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이 시대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열방 가운데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